김정숙 여사는 청와대를 방문한 이방카에게 비단 신뢰화로 깜짝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관련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이 실장님. 네네. 자, 저거 비단 신뢰화. 아주 예쁜. 참 예뻐요. 예, 진짜 예쁘죠, 네. 화면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일단 배려가 있는데요. 어떤 배려냐 하면 지금 서양인들은 사실 좌식 문화에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뭐 네. 그래서 어떤 실내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언제나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 이 청와대의 경내, 이 상춘제에 들어가려면 사실 상춘제는 한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발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실내화를 준비를 했는데 또 이제 굽이 좀 있고 또 우리 비단으로 만들어서 모양도 이쁘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디자인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왜 누비 옷을 입고 있다가 하버드 전 주미대사 부인에게 부인이 이뻐하니까 직접 그냥 선물로 줬듯이 김정숙 여사의 하나의 친화력의 한 표현.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어떤 선물로 일단 친화력의 어떤 모습이 아니었나 하고 지금 분석이 됐죠. 네. 네,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 모델 출신인 만큼 패션 외교를 펼치고 있다 이런 말도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예. 예. 어떤 옷을 입을까 굉장히 궁금했던 게 왜냐하면 일본에 갔을 때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또 드레스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색깔, 뭐 꽃 모양도 그렇고 그런 어떤 옷을 입었길래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떤 모습으로 또 사실 이 옷을 입을까 했는데 세 가지로 다 표현합니다. 전문가들은 뭐냐면 미니멀하다. 그러니까 미니멀하다는 게 색깔을 좀 배제하고 하얀색과 또 까만색. 그러니까 이 만찬 때는 완전히 까만색 드레스를 입었고 또 이 방한했을 때 바로 공항에서 나왔을 때는 굉장히 그 이 단아한 어떤 색깔이었는데 또 스키장에 갔을 때는 빨간색 그 캐주얼한 그런 네. 웨어를 입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저 빨간색은 미국 팀의 상징색이라고 그래요. 예, 오늘 옷이고요. 어저께 옷은 또 그냥 그 원피스로 된 그런 그 선수복 같은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상당히 단아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을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패셔너블했다라는 평을. 어제도 옷은 빨간색을 위아래로. 예. 네. 네. 그러니까 오늘 재킷이 단복을 입었다. 오늘은 차이는 거기에 있는. 그렇군요. 네. 이방카 보좌관은 어제 경기를 관람하면서 싸이 노래가 나오자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세 자녀도 케이팝으로 매일 댄스 파티를 한다고 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은 내 아이들에게 케이팝을 보여줬더니 아이들이 매일 댄스 파티를 벌이고 있다며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다음에 대통령 내외 앞에서 한국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방카 보좌관의 세 자녀가 케이팝 뭐 팬이라고요. 그래서 네. 뭐 다음번에는 문 대통령 내외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네. 하겠다고 했는데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일가는 아마도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 처음 만남에서 예. 화제를 이제 만들어서 서로 이제 친해지는 어떤 과정에서 아라벨라 손녀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는 뭐 네. 모리화라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르게 하고 또 예. 일본에서는 또 그 일본의 유명한 노래 그 가수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이제 볼 수 있었는데 아, 그랬군요. 오늘은 어쨌든 이번에는 댄스 파티를 벌인다는 말만 했지 동영상이 없었습니다. 예. 다음번에는 진짜 아라벨라가 노래 부르는 동영상이 응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야, 아라벨라는 그러니까 일본 노래 그리고 중국 노래 그렇죠. 한국 노래까지도 이제 다 하게 되겠죠. 그렇죠. 일본 중국 노래는 동영상이 있는데 한국 예. 노래는 말로만 했습니다. 아직. 예. 아, 그렇군요. 네. 자. 저 우리 이종근 논설실장님하고 그리고 우리 신인균 대표님 그리고 김근식 교수 이종근 논설실장님은 이대로 계시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